괜찮으세요? 자, 저랑 같이 가세요. 예, 맞아요. 기억나시죠? 자, 예. 먼저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. 2층에 있는 검사실로. 아, 저기 아까 그분 보호자 되세요? 네, 좀 어떠세요? 아, 방금 운명하셨어요. 아니, 병명이 뭔가요? 워낙 나이가 많으셨어요. 노환이죠 뭐. 차트를 봐야겠는데요. 실례합니다. 아, 선생님,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. 외부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. 차트 어디 있어요? 사람은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. 오늘은 아니에요. 자, 모자라면 이거 더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아니, 고마워요. 아니, 정신 차리세요, 할아버지. 아니, 저, 아니, 정신 차리세요, 할아버지. 숨 쉬세요. 아니, 이제. 러시아의 소설가 안톤 체협은 희망이 사라진 쓸쓸한 계절로 겨울을 묘사했습니다. 하지만 겨울은 순환하는 삶의 한 단계일 뿐이죠. 오늘은 이렇게 펑서톤이 주민들에게 둘러싸요. 이분들의 온기를 온몸으로 쐬고 있자니까 길고 추운 겨울이 저한텐 오히려 축복으로 느껴집니다. 평소 토니에서 필 카너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예 감사합니다. 아예 고마워요. 좋았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네 고맙습니다. 나 괜찮았어요? 선배. 아 감동 먹었어요. 고마워 레디. 내가 고맙죠. 가봐야겠어. 자 그럼 나중에 뵙죠. 필. 오늘 정말 굉장했어요. 그런 재능이 있는 줄은 또 몰랐네요. 아, 나도 가끔 나한테 놀라요. 어디 가게요? 커피 한 잔 안 할래요? 네, 그러고 싶은데 급하게 일이 생겼어요. 나중에 합시다. 꼭이요. 아, 필, 급한 일이 뭔데 그래요? 오늘 돌아가는 거 알죠?